종합운동장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코로롱 사태로 올한해도 정말 어려웠지만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. 내년에는 꼭 코로롱으로부터 해방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2021년 우리 채널을 빛내준 선수분들을 정리해보았어요. 첫 번째, 도쿄올림픽에서의 선전. 근대 우송 최초의 메달리스트인 전웅태 선수, 양궁 종목을 싹쓸이한 안산 선수, 나바리니호의 여자 배구 4강 신화, 그리고 김연경, 김수지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여름이었습니다. 두 번째,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감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실현시켜줘서 감사하고 그곳에서도 평안하게 안식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, 이재영이 나영 쌍둥이들 도망치듯이 그리스로 출국하던 순간인데요. 누군가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나 저한테나 진실을 한번 좀 물어봤어야 돼.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. 그죠? 언니 혹시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네 번째, 기업은행 쿠데타 사태. 에휴, 이것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, 밝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항상 감사드립니다.